빌드 앤 런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런으로 해야 이 과정을 하네요. 방금 카피하고 복사한다. 네, 지금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상자 하나 해놔가지고 저희가 아직 그 카메라를 안 넣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. 시점이 이상하게 보이. 이거 그거 됐어요. 밖에 보는 거 모드 그거 틀 수 있어요. 밖으로 나가졌다고요?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? 밖에 전혀 외부 안 화면 보이는데? 모드, 외부 화면 모드 그걸로 왜 그러죠? 이거 아 잠깐 근데 봤어요? 저는 그냥 Return to Player에서 안 보이는데? 그래? 잠시만요. 제가 처음 봤는데? 아 제가 글로 가야 되나 봐요. 잠깐. 저는 잘 보이거든요. 아, 그니까 요 영역에서만 네. 되나 봐요. 지금 아마 근데 근데 박스가 어디 있어요? 아, 지금 코너에 지금 네, 있는 왜냐면 거죠? 카메라가 지금 그 V 카메라도 하나 네. 넣어서 다시 하는 걸 네, 보여줄래요? VR 카메라가 있어. 자,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.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assets 하나 넣어야 됩니다. assets 스토어를 하나 들어가야 돼요. 지금 녹화하고 있죠, 화면. 네, 녹화되고 있습니다.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Oculus 검색하시면 Oculus Integration이라는 게 있어요. 유니티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면 돼요. 얘를 업데이트. 아, 이게 패치가 됐나 봐요. 그새 업데이트 해서. 이제 임펄트를 해주는데 그래서 임펄트를 해주시면 돼요.
10분 제한이죠. 네. 다운받는 거니까 한번 끊고 보자.